안녕하세요. 워런베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군입니다. 오늘은 2018 신상품 실버니안 패밀리 제품을 언박싱 해볼 거예요. 우리가 맨날 실버니안만 하네? 사실 이거 말고도 실버니안 아직 못 보여드린 게 몇 가지 더 있어요. 아, 한 두 네. 가지 정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맨날 실버니안만 하고 있네요. 왜냐면 작아서 이렇게 하나씩 모아서 전시해놓기 좋아요. 우리 유리 장식장에 지금 그득그득. 실버니안 타운을 만들어야 되겠어요, 진짜 나중에. 그러니까 저희가 다 소개시켜드린 다음 실버니안 타운을 만들어서 연극을 하는 거지. 다 소개해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소개해드릴 게 아직 남았다는 거 계속. 그러니까 소개해드릴 게 남았는데 그 사이 하나씩 더 추가되고 있고. 또 사고. 이거는 최근에 산 거예요, 또. 자, 까보겠습니다. 내 박스는 소중하니까. 위에 조립하는 방법. 뒷면에 설명을 보니까 건물을 앞에다가 해도 되고 뒤에다가 해도 되고. 그래? 응. 그러니까 바닥에다 고정하기 나름. 역시 집은 통째로 돼 있고. 이거는 소품들 들어있는 상자고. 아, 뛰었습니다 이제. 이건 각종 스티커예요. 자, 바닥에 이 홈을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앞을 꾸밀 수 있는 거고,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내부를 꾸밀 수 있는 거고. 그렇네. 네, 내부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. 여기 아마 스티커가 붙여져.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다. 몰려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. 모양이 특이하네. 이건 좀 약간 허접한데? 응? 너무 아니야. 굵게 없는데? 아니야. 봐봐. 각종 과일과 야채와 쇼핑 장투. 이건 장바구니, 계산대. 어, 그거다. 계산대. 계산하는 건 진행하는 그거. 벨트. 이거 앞으로 조금씩 가는 거. 이렇게, 이렇게. 어, 미는 것도 있어. 네, 감사합니다, 손님. 뭐가 감사해요? 그냥 감사합니다, 손님. 여기에 스티커 붙이는 게 많을 것 같은데? 스티커 한번 열어보죠. 응. 어? 바코드 찍는 기계다. 스티커가 응?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건물에다 붙이는 것 같고. 아, 하나는... 이건 박스 조립하는 종이들이다. 스티커가 그래? 아니라 종이들. 스티커 아니야? 응. 그냥 띄어서 조립하는 거야. 스티커인데? 스티커야. 붙이는 거네. 아, 여기는 스티커고 이건 조립하는 박스. 이것도 스티커인데? 다 스티커야, 이거 한 장이야. 응? 그러네? 어? 저번 거랑 다르구나. 어? 이거 앞뒤로 붙여주는 거네? 여기다가 붙이는 거네. 이렇게. 우와! 진화했군. 그래, 그 박스 조립하기 힘들었어요. 여기에 붙여볼래? 응? 요거. 자, 일단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건물이랑 이런 소품들이 있고 그리고 내용물 같은 거? 이런 게 있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또 이런 박스에 있는 DP처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여기 박스에 나온 대로 똑같이 연출을 해봤는데 일단은 인형들이 없어서 조금 휑해 보이는 건 하지만 사실 인형만 채워놓으면 똑같거든요. 어떠세요? 난 이게 마음에 들어. 여기 진열장. 오밀드러밍이라고 귀엽잖아요. 근데 저는 지금까지 봤던 실버니안 패밀리 중에서 뭔가 제일 조금 너무 규모가 작아? 아, 뭔가 조금 허접해. 심심하다거나? 그러네. 이 깨알, 아니 진열이 아니라 계산하려고 놓으면은 옆으로 옮길 수 있죠. 세세하게 신경 썼구만. 그 실버니안 패밀리 글로서리 마켓 슈퍼마켓 조립해왔습니다. 아, 난 마음에 드는데? 여기 비슷한 가게가 옆 나란히 쭉 있어야 더 예쁘지. 일단 실버니안 패밀리가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놓으면은 다 업종들이 다르니까 꼭 필요한 거 중에 하나겠죠, 하겠어? 그럼 살 게 더 남았네. 뭐가 남았지? 병원도 사야 되고 옷 가게도 있고 뭐든 많아요. 아, 자동차도 그래요? 있고. 자, 여기까지 실버니아 패밀리 슈퍼마켓? 글로서리 마켓이라고 써있어요. 글로서리 마켓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